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동아윤정미 1과 교과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제목 보면은 Find a dream and live it. 꿈을 찾고, 네, 그거에 맞춰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뭐 본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안녕 얘들아. 나는 데이비드 파커인데 나는 포토그래퍼야. 그렇죠? 뭐 딱히 뭐볼 내용은 없어요. 쭉 그냥 볼게요. 뭐 체크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 it. 자, 우리 여기 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I'm going to tell you. 나 너한테 말해줄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tell 나와 있죠. tell. tell은 우리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라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tell 쓰고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 쓰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tell 쓰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도록 가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tell 쓰고,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 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상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군가요? 유죠, 유. 유가 지금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그렇죠? 여기 지금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 it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 it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요 요거 좀 봐봅시다. found라고 되어 있는데 found 이렇게 되어 있죠? found 이렇게 되어 있고 realiz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다 과거잖아요. 병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동사고, 요게 2번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쓰여있어요? 간접 의문문 쓰여있죠, 지금? How I foun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간접 의문문 쓰여있는데, 이만큼 간접 의문문. 그냥 매번 얘기하지만, 간접 의문문은 얘들아, 뭐가 핵심이에요? 어순, 어순. 어순을 꼭잘 보십시오. 어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얘는 how do I 혹은 how did I find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야. 알았죠? 반드시 how I found my dream 이렇게 나가야 돼. 알았죠? 내가 그 꿈을 어떻게 찾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켰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is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is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it. 요 is 가리키는 게그 앞에 있는 my dream이 되겠죠. 만약에 학교 시험에 dream s가 붙어 있는 my dreams 이렇게 되어 있어. 알았죠? 요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it도 them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나올 일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it이 dream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dream이 복수형이 되면 it도 복수형 them으로 바꿔 주셔야 돼. 알았죠? 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 자, 여기서 끊어봅시다. 여기 지금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I hope. 이렇게 끊어야 되죠. 별일 없으면 여기에 대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I hope that. 이렇게. I hope that. 아, 정말. My story can inspire you. 나는 희망해요. 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inspire. 뭘? 영감을 줄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when I was young. 자, 하면서 이제 이 앞에까지는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할 거고, 이러한 내용이 당신들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순서를 바꿔라라고 하면, 방금 앞에 전까지, 방금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이고, When I was young서부터 또 다른 덩어리로 묶어서 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loved stars. 나는 별을 사랑했어요. I also liked taking pictures. 자, 나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죠. 그죠? 자, however, 그런데, I never thought these things could lead a job. 근데 never thought,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무엇을 하면서 또다시 끊겨 있죠. 우리 아까 hope that 나왔듯이
thought도 thought that, 즉 think that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that이 생략이 돼 있어요. These thing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게 뭘까, 얘들아? 가만 생각해 보시면 these things가 가리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별을 사랑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죠. 그러면 이걸 these things를 찾아서 굳이 간단하게 나타내 보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 these things는 무엇 뜻하는 거다? 그렇죠? Loving stars. 별을 사랑하고요. And loving taking pictures. 그래서 별을 사랑하는 것과 사진 찍는 걸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lead to a job, 직업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겠다. 그치? 이런 게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요 글의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however, I never thought 하고 that으로 끊고 these things could lead to a job. 알았죠? 여담이고, 이거는 뭐 솔직히, 그냥 우리가 학교 시험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 건데, 뭐냐면, 얘들아, 여기 지금 however 다음에 요 쉼표 하나 찍혀있죠. however 다음에. 아니, 체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얘들아. 이거 뭐 체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렇게 문장 맨 앞에 쓸 거면 쉼표를 반드시 찍어주셔야 돼. 알았죠? however, 쉼표,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나가야 되지. however의 쉼표를 안 따르면, 얘는, 그렇지만이라는 뜻의 접속부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복합관계사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요. 알았죠? 자, in fact, I didn't have a dream at all. 보통 우리 in fact가 나오면 앞에 내용하고 좀 반대되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앞에가 A야. 그런데 사실은 A가 아니고 B였어. 그지? 요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A, in fact가 나오면 뒤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가니까 별 찍는 거 좋아, 별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블라블라블라 쫙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꿈이 없었대 하면서 in fact가 등장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요런 식의 구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 in fact에다가 밑줄 잘 거두시고요. 알았죠? I didn't have a dream at all. 보통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not at all이 나와 있는데 not at all 이렇게 나와 있죠? 전혀 뭐뭇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보통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조금 안 진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not at all 이렇게 돼 있죠? 전혀 뭐뭇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었다라는 뜻으로 it didn't at all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해야만 했을 때, I choose engineering. 나는 공학을 선택을 했어요. 엔지니어링을 선택을 한 거야. 자, 지금 여기 보십시다. had to 나와 있어요. 지금 had to, I had to. 과거형이잖아요. must의 과거형인 거예요. 나는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봐야 되겠지? 자, 당연히 had to를 쓰고 나면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decide, 결정해야만 했어. on a major in college, 대학에서 전공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했을 때 I choose engineering. 나는 공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게 우리가 해석이 참 힘들어. 뭐냐 하면 being an engineer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being 같은 거 붙으면 해석이 힘든데 그게 뭐뭐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ing an engineer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being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eing이 뭐뭐가 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being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는 것. She looked okay. 괜찮아 보였어.
됐죠? 굳이 다른 말로 바꿨으면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기는 맞지만 뭐 형용사정용법 이런 건데 뭐 앞지선에서 이미 다 작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꾸면 to be an engineer도 돼요. to be an engineer. 그러니까 여기에서 being을 to be로 바꿔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알았죠? being을 to be로 바꿔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to be an engineer looked okay. 괜찮아 보였어요. 자, after college. 보통 이렇게 학교 다음에 after 쓰면은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I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당연히 직업을 얻었죠. engineering company에서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보여?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Got a job이니까 여기서 어떤 일감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취직했다 이렇게 보죠. 자, it was a stable job.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단어 지금 우리가 3학년 들어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안정적인 이런 단어. stable. 그쵸? It was a stable job.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but I didn't know whether I really enjoyed it.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하면서 weather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이 weather는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 부사절도 이끌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됐어요. 자, 명사절 접속사로서 해석은 여부로 해석해 주세요. 뭐뭐인지 어떤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여부 이렇게 되거든요. Whether I really enjoyed it. 내가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지 여부를 I didn't know. 난 잘 모르겠더라. 알았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요거는 앞에 있는 a stable job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a stable job을 말하는 거야. 나는 되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되게 안정적인 일을 얻었는데 과연 이걸 내가 정말로 좋아하느냐? I don't know. 그걸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됐죠? 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올라가라. 자, everything changed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 winter, one winter. 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변해버렸어. When I went on vacation. 내가 휴가를 갔을 때, 그쵸?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to Iceland one winter. 어느 겨울에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갔을 때, 그쵸? 이건 얘들아 위치가 바뀌어도 돼. I went to Iceland on vacation one winter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went 다음에 on이 오면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 다음에 on 왔다고 어떤 특정 뜻이 되는 게 아니라 on vacation to Iceland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I went to Iceland on vacation one wint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어쨌든 자 아이슬란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 휴가를 갔을 때 깨달았다 이건 거야. 자 그래서 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아하 하고 깨닫고 모든 게 변했다. 자, there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거기서 여기서 there는 정말 거기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정말 거기서예요. 여기 지금 보면 there 이렇게 나오죠. 그곳에서랑 딱 의미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유도부사로 등장하는 there는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도부사가 오려면요 주어동사도 같이 도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유도부사로 쓰인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There I got a chance. 나는 기회를 얻었어. 어떤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자 너네가 요번 과에서 보셔야 되는 투부정사의 용법인 바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내용입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오로라를 볼 기회 이거겠죠. 그렇죠?
수부정사는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걸 수식해요. 맞죠? 위치상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수부정사는 동사를 끌고 오기 때문에 수부정사를 쓰고 수식할 명사를 써버리면 수부정사의 동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가 목적어인지 아닌지 뭐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애초에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뒤로 가서 이렇게 수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딱 그거 용도로 사용이 된 겁니다. 혹시 다음 중 밑줄 긋은 투부정사의 용도가 다른 것 하나를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네,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해석하셔서. 알았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The lights were amazing. 빛은요, amazing 했어요. 그럼 밑에 경이로웠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게 amazed도 얘들아, 놀라움을 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감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놀라움을 주는 거면 ing고, 지가 놀라면 amaz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빛이 놀라움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빛이 놀라움을 주는 거라서 amazing입니다. 내용상 amazed가 맞질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amazed x. 아, amazed 틀렸어. And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하늘에서 춤추는, 그쵸? 빛을. 사진을 many pictures 많이 찍었어요. I took many pictur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빗사진들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쵸? For the first time, 그쵸? In many years, 수년 만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나는요,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딴거 없을 것 같아요, 얘들아. Heart beating fast. 그래서 심장이 beating 뜁니다. 빨리 뜁니다. 얘도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수식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안 틀리겠지. 장문으로 나오면 얘들아 몇년 만에 처음으로 할때이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요런 거 그렇죠? 보시고 장문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지? 요런 애들 체크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의 심경 변화가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요, 어때요? 글쓴이가 처음에 글을 시작했을 땐 어땠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갔을 땐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밥 굶고 살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야, 내가 이건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쵸? 자, 그랬는데,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갔다가 와서는, 와, 오로라를 보고 사진을 많이 찍고 나서부터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지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쭉 넘어가 봅시다. 2번. Find the dream and live it. 2번 본문 두 번째 거 볼게요. After I came back. 돌아온 다음에 I entered the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I took in Ireland. 자, 일단 엔터부터 보자. 엔터 다음에 인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엔터 다음에 인투 쓰시면 안 돼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반드시 네, 엔터 인투에 인투 없이 쓰셔야 돼요. 알았죠? 엔터 다음에 인투 붙이면 시작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포토 콘테스트를 시작한 게 아니라 포토 콘테스트에 사진을 출품한 거잖아요. 내 사진을 들어 미리 넣은 거지. 그쵸? 어디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써있기 때문에 엔터 다음에 인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with the pictures. 그 다음에 I took in Ireland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픽처에 수식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ictures I took in Ireland. 자, 보통 학교에서 요거를 살짝 수정해서 내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살짝 수정해서 내실 수도 있거든요. 수정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냐? With
the pictures with the pictures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찍었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taken으로 바꿔갖고 taken in Iceland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에요. 자, 요렇게 바꿔놓고 이제 틀린 걸 문제 내는 거야. 요렇게 바꿔놓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take 아이고 어머나 여기다가 뭘로 하시는 거예요? taken을 taking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된다? 안 돼. 사진이 뭘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은 찍힘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taking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알았죠? 저기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는 I took in Iceland에서 I가 살아있기 때문에 took를 taken으로 바꾸거나 taking으로 바꾸면 누가 봐도 틀렸어. 아무도 안 틀려,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요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바꿔놓고 문장을. 그리고 나서 taken in Iceland 형태로 바꿔놓는 거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태로 바꿔서 틀리게 내실 수 있는지 확인 꼭 해보세요. 알았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잘 검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쵸? 놀랍게도, I won first prize. 1등 했어. 그리고, this gave me a chance to think about my life. 이게 나한테 기회를 준 거지. 또 뭔 기회? To think about my life.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 똑같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거 얘들아 어차피 수업 올라가니까요. 집에 가셔서 내가 못 들었거나 잘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누군가요? this가 뭐겠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won a first prize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1등 한 것. 어머나. 1등 한 것 이거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체크하시고 I realized that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 나는 깨달았어. 데디아를 깨달은 거야. 뭘?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게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Happy 얘들아, 이거 5형식이잖아요. 지금 made가 5형식으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sorry. 얘는 목적어, 이거 목적격 보호로 사용이 돼서 내가 행복한 거죠? 그렇게 되도록 사진이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5형식이에요. happily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얘들아. 지금은 안 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happily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틀립니다. 알았죠? 자, 혹시 못 쓴 건 유튜브에서 확인 직접 하세요. 자, suddenly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그래서 갑자기 나는 되게 좋은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So I started to learn more about photography. 그래서 나는 사진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so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앞에 거. 나는 사진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so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 끊고 therefore 이런 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문장을 끊고 써야 되기는 하지만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쓰셔도 되고 then 그러고 나서 I started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모두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요게 지금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식의 연결 접속사가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I started to learn 배우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때 이 started를 얘들아 목적으로 뭘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to learn도 되고요. learning도 돼요. I started learning more about photography. 사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됐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보시고 직접 체크하세요. 알았죠? 못 썼다 혹은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 하는 거 한 번씩 다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자,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보통 이 trial and error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행착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행착오 후에 I got better, 더 나아져서 I began to do some part-time work as a photographer. 사진작가로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역시 begin도 to do를 쓰시나 doing을 쓰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Then one day, I made a bold decision. 알았죠? 나는 대담한 결심을 하기로 했어요. 알았죠? bold라는 단어, 대담한이라는 단어, 제거꼭 해도 돼요. bold decision을 내린 거야. 그죠? I made a bold decision. I quit my job, decid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나는 직업을 그만두고 decided to take pictures.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죠? For a living. 직업으로. 자, 보세요. quit, 그만두고 decide,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얘가 1번 동사고 요게 2번 동사 과거 시제 병렬 상태예요. quit은 과거나 현재랑 모양이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decide를 딱 보니까 과거 시제죠? 둘다 지금 과거 시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ecide는 얘들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to 부정사 목적으로 씁니다. 그거 하나 잘 봐주세요. 그래서 I quit my job and decid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자, I wasn't sure. 당연히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I wasn't sure. 확신을 못해. If I could. 그렇죠? 자, if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이죠. 요때 쓰여 있는 이 if가 여부의 whether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게 여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둘 다. 그래서 if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but I decided to try. 하지만 나는 노력해 보기로 했죠. 그 위에 있는 거랑 좀 똑같아요. Decided to. 자, 여부 if 잘 보시고,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made me happy. 나는 정말로 해보고 싶었어. Something 무언가를. 그 무언가가 뭐냐?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하기로 했죠. Made me happy는 역시 똑같이 오형식이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happy는 happily 쓰시면 안 되고, 뭐, 이건 다 똑같아요. Now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m I happy? 나는 전문 사진 작가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대요. 으쌰. 와우, 대빵 길어. 자, so, do you want to find the dream and realize it? 자, 너는요, 꿈을 찾아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싶으냐? 실현시키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죠? 역시 마찬가지로, dream하고 it하고 지금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꿈을 찾아 현실화시키고 싶으냐? 그러면, want라고 하는 본동사에 1번 to find라고 하는 to 부정사, 1번 to 부정사와 realize가 있는데, 요 앞에는 지금 to가 생략된 상태죠? 요 상태로 2번 realize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want to 부정사, want to find와 want to realize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realize를 다른 형태로 바꾸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here are some advice to help you. 자, 어드바이스는 얘들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하면 S 붙이시면 안 돼. 어드바이스는 설마 이렇게 치사하게까지 내겠느냐마는 어드바이스 뒤에 S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 셀수 없어요. 알았죠? 셀수 없어요. S 붙이면 안 돼요. 자, first, follow your heart.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죠?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한번 생각을 해봐. About의 목적어로 1번 what과 2번 what이 있습니다. What you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What makes you happy. 네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즉 about이 담당하고 있는 게 1번 what과 2번 what이에요.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 what you like to do 이렇게 되어있죠. 다 간접 의문문이죠. 그죠? 그래서 어순이 핵심이야. 어순 잘 봐두세요. 여기 쭉 긋고 어순 쭉 긋고 어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나와 있는 what은요, 이게 지금 뭐로 쓰여 있는 상태예요. 주어로 등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make s도 붙어 있단 말이지. 요런 거 세세하게 잘 보실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In my case,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내 경우에 있어서는 what makes what you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은 것과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 그게 바로 it was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이었어. 자,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it은 가주어고 taking pictures of stars 이게 진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앞문장에서 내가 지금 방금 언급한 부분들 있죠.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 이걸 여기선 it으로 본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사진 찍는 거다 이거야. 알았지? 이걸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얘들아, 이걸 한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여기선 it으로 봤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과 네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한 덩어리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지금 it으로 본 거거든. 알았지? 에, 어순 잘, 아, 어순이 된다. 지칭을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 알았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됐죠? 네, 두 번째 가볼게요. Second, work hard. Pursuing a dream, 꿈을 추구하는 것은요,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그죠?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열심히 노력해서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pursuing a dre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pursue a dream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To pursue, pursuing을 to pursue로 바꿔도 되는 거야. 그래서 꿈을 추구하는 것, ing를 쓰든 to 부정사를 쓰든 크게 상관없다.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거기서 거기다. 그 다음에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하드워크를 해갖고 photographer가 되었어. 됐지? 그 다음에 third, be bold. 대담해지세요. 지금 bold라는 단어 아까도 등장하고 지금 또 나왔죠. 그렇죠? 대담해 주세요. You need courage. 자, 용기가 필요한데 to make a decision that will change your life. 여기서도 지금 똑같죠. 용기가 어떤 용기냐? 너의 인생을 바꿔줄 결정을 내릴 용기. 이러시면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courage를 수식하죠. 형용사 중용법인 거예요. 우리 아마 지금까지 3개 정도 다룬 것 같아요. 아마 하나 정도 더 만들면 본문 내에서도 다음 중 투부정사가 뭐야? 다음 뭐 본문에 있는 것과 다른 거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본문 내용만 가지고도.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to make a decision 다음에 나와 있는 that은 that will change your life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앞에 있는 decision을 수식해 주는 거지, 그치? 너의 꿈을 바꿔줄 결정을 내릴 용기 이렇게 보셔야 돼. 알았죠? I was afraid. 나는 되게 두려웠지만 but I took a chance. 기회를 잡았습니다. I truly hope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and live it. 나는 진심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대시 들어갔겠지? 바래요. 네가 꿈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맞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네, 1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알았죠?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어려울 만한 내, 본문 지문 내용도 아니었고요.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충분히 복습하시면, 내용 파악하실 수 있는데, 내용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거야. 알았지? 네, 준비들 해갖고 오세요.